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란입니다.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의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시회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열린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들의 자치법규 위반 및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조례 입법 교육을 마련해 정책의회를 위한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한 이때에 집행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이루어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송만호 의원은 제2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부결한 것이 집행부의 발전 계기로 삼기를, 김광심 의원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의 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 없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으며, 서경원 의원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 창업 지원에 모든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이문성 입법조사관을 초청해 의회 조례 입법권에 대한 의정 역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일문일답에 구정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여선웅 의원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 항목의 부적정한 사용, 전임 이사장 공용 차량 사적 사용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남순 의원은 자치법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도시 강남의 위상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남이 모범이 되어 앞서가는 행정구현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4일부터 7일까지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상임위 심사 결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가결, 3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 중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열띤 논의 끝에 최종 부결 처리했습니다.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개포 1원 대우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 채택을 했고, 조례안은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건을 수정 가결, 1건은 심사 보류했으며, 또한 구청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로부터 현안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학교 설립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서동 730번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직접 시승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고, 수서동에 위치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일자리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활발한 5분 발언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이호기 의원은 세곡지구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이재진 의원은 불법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문인옥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개포 1원 대우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조례안 9건 모두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욱 의장은 폐회 발언을 통해 최근 추자도 해상의 낚시배 안전사고를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행사에 집행부가 꼼꼼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맑고 청명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있을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도 가족과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